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아, 왜 이래. 1번, 2번, 3번, 4번. 아,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나 미쳐버리겠네. 병진생이 1월에 18일이야. 참. 이사주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여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찌감치 집안이 좀 있고, 내가 그 가전 환경이 좋아서, 뭔가, 아니면 개천에서 용이 나서, 되게 이렇게 뭐 정치인으로 막 법관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면, 인간의 환란이 되게 많아.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전시 기준은, 잘나지 못했지. 제때 공부 서포트 못 받았지. 왜냐면, 가정 환경에서도 내 부모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 응? 내 부모 역시도 산이 많이, 많이 시끄러웠었거든. 어릴 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만 잘 살아야지,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공부했으면 했었을 수 있는 사람이야. 1월에 18일이다. 아이씨. 비구니가 앉아 있어, 앞에. 제가 요즘 그러고 싶어요. 머리 깎고 절로 가고 싶어? 네, 맞아, 선생님. 노상 산에 절에만 우리 앞에 기준은 몸땡이도 지금 꺼져가는 불씨야. 니가 진짜 안간힘을 썼구나. 지금 현재 해가 바뀌어서 48이 됐는데, 너는 44살 이후부터는 진짜 딸린 식구만 아니라면, 죽어도 벌써 죽었고. 말라, 왜 그런 거 있지? 가뭄에 말라 들어간다? 네. 사람이 막 삐짝삐짝 말라. 보자마자 내가 그랬지. 너꿈 꾼다고. 꿈 많이 꾼다고. 네. 네. 신의 환란이 많아. 신의 환란이 많아. 이 사람이, 무당으로 신을 받아서 불려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불사줄이고 선녀줄이라 누군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 왜냐? 그막 어구차게 구슬껴서 불려서 막 이렇게 호화롭게 가기보다는 불사줄이 너무 앞을 서서 비구니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모시고선 명 발아주고 수 발아주면서 이렇게 빌어가는 그런 공덕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 아, 신은 신이야. 너한테 무슨 남편이 있니? 미안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남편 없어. 남편 있어도 내가 먹여 살려야 돼.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야, 너 어떻게 일하니? 지금 맘도 몸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냥 타들어가. 그냥 맨날 불안해. 이 네. 집 안에, 그리고 들어올 때 있잖아. 너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때에서, 할머니가 너한테 촌수뻘로 하면은 할머니야. 할머니 서열이 되시는 분이, 물에 가신 양반이야. 물에 간 할머니가 있어. 물에 무슨 장마철에 휩쓸려 갔는지 어째 갔는지 물에 간 할머니가 있어. 이 할머니가 안 닦이고 자꾸 너한테 따라들어. 따라들다 보니까 너가 계속 추워. 네,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 저 추위 많이 타요. 네. 항상 이 할머니가 옆에 있어. 하나도 안 닦였어. 이게 신도 아닌데 자꾸 따라들어. 이 할머니가, 생각지도 않게 사고사로 물에 갔다 그래. 그런 조상이 지금 따라들고 있으니 네 몸뚱이는 맨날 추워야 되고. 그리고 또이 할머니가 많이 맞았어요. 또 맞았어. 맞아가지고 그 맞다가 자살을 했는가 어쨌는가 물에 갔어.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에는 여기저기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욱신욱신욱신욱신욱신데 뼈마디가 항상 골골골골골골. 그런 할머니를 네가 허리춤에 달고 다니니 네 몸땡이가 안 아픈 구석이 어딨어? 네, 응? 맞습니다. 네. 맨날 아파야 되고, 응? 그리고 가위도 많이 눌려야 돼.
응? 맨날 꿈에서 꿈도 뭘 꿨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허우적대야 돼. 응, 맨날 허우적대야 되고. 그리고 무슨 뭐 결핵으로 갔는지 폐병으로 갔는지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응? 어떤 때는 헛기침이 나오고 어? 모가지가 뻥 뚫렸는지 가래가 뻥 뚫렸는지 응. 그렇게 간 삼촌자가 또 있어. 폐병으로 갔는지 결핵으로 갔는지 응? 네. 위암으로 갔는지 저기 폐암으로 갔는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관지나 이 숨쉬는 게 자꾸 약해. 응? 네. 네가 평상시에 이렇게 헛기침이나 이렇게 가슴이 아프단 말이야. 응. 숨쉬는 게. 네. 그렇지. 그런 네. 증상도 나타나야 되고 뭐가 이거저거 한다 해도 첫 번째 병기생이니까 이동운도 들어와야 돼. 응? 네. 이사수도 들어와야 돼. 네. 그런데 이사수가 작년에 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내가 기회를 놓친 꼴이야. 맞습니다. 9월쯤에. 네. 그지? 네. 기회를 놓친 꼴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으면은 올 3, 4월 달이 돼야 돼. 그전에는 네. 움직여지질 않아요. 올 3, 4월 달이 돼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무언가 내가 사는 쪽이라면은 굉장히 이롭겠지만 파는 쪽이라면 손실도 안 와야 될 것이며 네. 그리고 그거는 부차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네가 목매 죽지 않은 다행이다. 지금 무언가 뭐 형제들이 됐던 집안 사람이 됐던 가족이 됐던 네가 무언가 책임감을 안고 짐이 있기 때문에 너가 너 몸땡이를 네 맘대로 못할 뿐이지 이 사람이 지금 살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선생님. 너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 죽을 고비 넘겨야 돼. 이 상태로 가면. 너 신 건드리지 않았니? 네, 맞습니다. 신을 받은 거야? 네. 네가 신을 받고 나서 네. 얼마 안가 집안에 상문이 낀 일이 있어. 너무 오래됐어? 기억이 네, 안 나? 네. 아기 때 이제 막 신당을 모셔놓고 집안에 상문이 꼈는데 옆에 무슨 선생님이 안 계셨는지 그거를 처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 뒤로 네가 신당에 있으면 무서움증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숨이 막혀가지고 네가 이 길은 아니다 싶어서 접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신은 신이야. 분명히 네가 신은 신이야. 근데 신의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어. 장군모살처럼 칼 타는 애들도 있고 대신방울 들고 대신점을 보고 이렇게 뭐 조상을 천도하는 만신도 있고 글문이 나려가지고 부적을 쓰고 도법을 쓰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너 같은 경우에는 비는 쪽이야. 불사가 너무 압을 서. 네. 불사랑 용신이 압을 쓰고 칠성이 압을 써서 비는 쪽이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제자 중에 하나야. 네. 그런데 신을 지금 너가 신당을 접고 나서 뭐 좋은 일도 없었어? 없었습니다. 네. 지금 사지육신 멀쩡한 게 네가 신당을 접으면서 너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미쳐 날뛰어야 돼. 네, 맞습니다. 네. 어? 네. 누가 그렇게 미쳐 날뛰니? 좀 동생이 많이 안 풀려요. 많이 안 풀리는 게 다가 네. 아니라 네. 지 기분 컨트롤도 안 돼야 되고 하는 일은 당연히 안 풀려요. 왜냐면 네, 신줄이 맞습니다. 퍼쳤거든. 네네. 네 동생이 신을 받아서 똑바로 가든지 아니면 네가 신을 모시고 기도를 하며 살든지 이 집안은 좀 신을 다스려야 돼. 지금 그게 동생이라면 동생과 너 사이에 신줄이 지금 서로 다 흔들어 놓는 격이야. 흔들어 놓는 격이라 이 상태로는 답이 없다. 뭐 이사수? 이사수는 이제 3, 4월 달이면은 작자 나설 거야. 내가 손해보면 팔 수 있어. 그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중요한 거 병진생이야. 올해는 내가 상반기까지 6월 달까지는 그런 대로 이 상태로 넘어갈지 몰라도 8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너가 문을 닫고 들어오는 격이야. 내 안에 갇히는 격이야. 살아도. 네. 사회생활도 끊어져야 되고 내 주변의 인맥관계도 더더욱 끊어져야 되고
지금은 겨우겨우 내가 누구를 뭐 책임져야 된다라는 책임감으로 네가 어거지를 버틸지 몰라도 8월이 지나면 너 한 사람 지키기도 어려워. 누구를 돌봐? 왜냐면은 날삼재의 진진 형살까지 파고들어서 내년에는 양단의 결단을 내라는 형국이야. 근데 양단의 결단을 내라는 형국이 올 때에는 곱게 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가 생각이 있는 애 같으면 신의 가림을 네가 신을 다시 받던 신주단지로 받아놓던 아니면은 제대로 천도를 하던 조상가림 신가림은 하고 넘어가야지 네 동생이던 너던 정신도 육신도 좀 편안해질 것 같아. 이 상태로는 1년을 못 간다. 이제 남은 시간이. 네. 이 상태로는 1년이 못 간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1년을 못 간다. 네가 네 사방에 진을 치고 문을 닫고 들어와서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면 살 것이요. 나갔다가는 네가 너를 자해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네. 한치 앞이 지금 깜깜한데 네 인생 설계를 무슨 수로 하겠니? 왜 신은 건드려놓고 책임도 안 지고 신줄만 뻗쳐놓고 지랄이야. 정리해야 돼. 모실 거면 모시고 네. 응? 모실 게 아니라면 연년이 대우를 해서라도 이 신가림은 잡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너도 힘들고 네 동생은 더더욱 힘들고 네. 근데 나는 네 동생보다도 네가 더 문제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지금 내년에 날삼재가 네. 근데 내년 날삼재에 양단의 결정을 내라고는 하지만 그게 올 9월이면은 벌써 치고 들어. 그래서 지금 미리 닥치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할 거예요. 어떻게 살래? 못 살아. 삼병신이 따로 없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지난 4년간 버텨온 것도 용하다. 완전히 타들어가는구나. 신을 건드려놨으면 똑바로 정리해. 네. 엄한 사람 치지 말고. 네 신랑은 모르지. 네가 신을 이렇게 건드려놨다는지. 네. 모르지. 네. 그 사람 인생은 뭔지니. 맞습니다. 네 동생이랑 네 신랑 생각해서라도 네가 건드려놨던 거 네가 정리해. 그래야 너도 살고 네. 옆에 사람도 덜 힘들어. 알았지? 네. 미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부터 정리해. 네.